땅거미가 내려앉을 시간, 집을 나섰던 가족들이 돌아올 때입니다. 아, 언니 이거 먹거리 많이 가져왔다. 뭐? 아니 동네 할매들이 일단 파를 몇 개 줘. 저 찜닭하는데 몇 개 넣게. 환자들이야. 고무랭이들이. 할미! 할미 반가워요! 할미! 여기 갔다 왔다. 수위 잡았네. 인기 많은 동생과 이웃이 되면 언니도 덩달아 장 볼 필요가 없어지는군요. 세 집이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며 마침 파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. 세 집이 살면은 한 집에 반찬 한 두 가지 있으면 준비해도 그만 진수성찬 되잖아, 그죠? 같이 먹으면은. 예, 혼자 그거 준비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. 진짜 조심해요. 가족 타운에 입주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저녁 풍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. 밥통 들고 가운데 집으로 모이죠. 너무 커요. 이거 넣을 거지? 아니 양쪽에 두 개 넣어야 돼. 기름을 넣잖아. 참기름을. 식초도 넣었나? 식초도 약간 넣었어. 맛있네. 야채는. 각자 한두 가지 반찬만 준비하면 됩니다.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어디 맨날 펜션에 놀러 온 기분이네. 그렇게 새 집에서 모인 음식이 진수성찬입니다. 언니가 요거 오늘 오이 진료소에서 얻어맞는 걸로 묻혀놓고 또 넷째는 이 주문이에요. 유일하게 잘하는 반찬. 새 집이 모이니까 하나씩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음식이 돼요.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뭐. 아이들 모두 출가시키고 각자 부부들끼리 적적했던 밥상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. 이게 뭐 반찬이 많아서 뭐 맛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먹으니까 입이 한 번 며칠아요. 그래서 입맛으로. 입맛. 사람 입자리가 입맛이 좋습니다.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.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.